아니 아버님은 이렇게 잘생기셨네. 무슨 얘기 하세요? 아버님은 진짜 이렇게 잘생기셨네. 야 이거 옛날 사진 보면은 아 뭐 이런 거 아 이런 게 더 이상이 아빠. 이게 어렸을 때 광수예요? 야 너 아버님이 아버님 어디 계셔? 야 얘 지금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이제 진짜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광수예요?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예요? 아니 이제 아니 진짜 아버님이 광수야 너네 아버님 멋지시다 야. 아니 뭐 나도 멋있어요. 자 아버님 소파랑 원가에 하나 주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이 형이야. 이 형이야. 내면에 그렇군이 형이야. 내면에 그렇군이 형이야. 이 형이야. 형 풀렸어. 이 형이에요. 광수야 너 알아. 내가 맨날 기억 때문에. 야 광수가 이 형이야 너. 너. 이 형 나 카메라 없을 때도 때려. 야. 어제도 세 장간 네 장 맞았다. 아버님 그냥 뺨 맞는 수준이 돼요 그냥. 아니 근데 아버님. 아니 진짜 아버님이 광수랑 너무 안 닮으셨네. 아버님 매너에 또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얼굴이 틀려진 거 같아. 아, 너도 틀려져.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다 안 닮고 그래. 아버님은 환경 때문에 네가 언니는 닮았대. 광수가 또 독립했잖아요 아버님 얼마 전에. 집에 한번 가보세요 아버님. 지금 독립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예요. 아버님 한번 가보시라고. 아, 파워북에 제가 진짜 아버지예요. 아니 너무 안 닮아서 지금 아버님이랑. 아니 진짜. 아 진짜 형님 같다 형님. 아니 형님 같지 진짜 아유. 아버님. 아버님이 그러니까 네 나이가 맞는 것 같다 야. 와 기다려주시도 않냐. 동훈아 여기 어디야. 아버님 아버님 야 이게 어떻게 된 아버님. 거. 야 광수 아버님이야. 광수 아버님. 아 진짜. 아니 그럼 미션을 아버님도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여쭤보세요. 어, 아버님 미션이 뭐. 따로 미션은 없었나요. 예? 네? 그냥 주머니 혹시. 아니 그것도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아 뭐. 아버지 자리. 왜 그런 거. 자리에 뭐가 있나. 뭐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실례가 될 것 같은데 괜히. 아까 그 사진이 미션이 아니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건. 아 뭐 이렇게 뒤져봐요. 뒤적뒤적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봤어. 아 여기 봤다. 여기 남양주였구나. 여기 남양주잖아. 아 여기 광수 사진이 있네. 전화 왔는데 아버님. 네? 오 광수야. 예. 예. 아 예. 예. 내가 아버님 사랑하게 만드시네. 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어. 미션. 뭐 왔다 뭐 왔어. 미션 전화인가 보다. 1층 전시장에 1층 지금 전시장 있는데 네. 거기 있는 침대가 제일 미션.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됐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걸이가 바르고. 전화할게요,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침대. 침대? 침대? 다들 조심조심히 달아주세요. 어, 거, 거, 거! 이거 한! 야, 미시 몇 프로냐? 아, 이거. 진짜. 이거 아니야? 뭐라고? 뭐야? 그거 잘 맞추세요. 좋아. 어? 어? 야. 야, 뭐야, 뭐야? 찾았어, 찾았어. 야! 야, 뭐야, 뭐야. 찾았어, 찾았어. 어디 찾았어? 야! 와, 아니야. 아니야. 찾았어? 뭐야, 이게? 야, 얘는 진짜. 이거 어디서 찾았는데 앉으세요, 고주님. 앉아봐, 앉아. 네? 고주님. 다 우리 앉아서. 네! 다 같이 봐. 네, 같이 봐. 하나씩 밀리는 거지. 다 같이 보는 거야? 그래. 뭘까? 어? 남양주 레이스! 각 미션을 통과해 획득한 사진으로 책을 완성시켜 책을 만든 주인공을 찾으시오. 어. 주인공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맨 마지막 장에 붙이는 사람이 최종생. 어? 음? 여자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전 런닝맨 열혈 팬 땡땡땡이라고 합니다. 전 현재 이건수 씨가 살고 계셨던 곳부터 곳으로부터 지하철로 두 정거장 거리 남양주 덕소에 살고 있어요. 덕소. 이걸 드리는 덕소 다로. 우리 지역도 런닝맨 촬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동네를 소개해드리려고요. 지금 이름이랑 생년월일, 학교 전화번호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주인공이랑 사진 찍어봐. SMS. 저번에도 런닝맨 방청하러 갔어요. 정글의 법칙 편. 런닝맨 매주 보는데 우선 아아아아아 왜 이래요? 아 왜? 아 지금 뭐?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알았어. 야, 이리...